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지금인가? 그러면 왜 지금 나를 뽑아야 되느냐? 또는 왜 지금 이걸 사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홈쇼핑은. 그때 막 사고 싶잖아요.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데 이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A분의 B는 C다. 이건 너무나 쉬운 공식이죠. C는 행동이라고 합시다. 또는 합격, 또는 구매라고 합시다. 나를 뽑는 거. B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를 뽑아서 뽑으면 아,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뽑는 거 아니에요. 또는 저 물건을 사면 이득이 있겠구나 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걸 행동심리학이라 그래요. 인간은 이익만 있다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동물은 이익이 있으면 움직여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A값은 뭘까요? A값은 홈쇼핑. 자, 힌트 홈쇼핑. 정답입니다. 시간이에요. 영업사원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아, 언제 움직입니까? 마감 가까울 때. 여러분은 언제 공부해요? 시험 이게 닥쳐야 하잖아.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는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닥쳐야 하는 거지. 다 사람들은 닥쳐야 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홈쇼핑 이거 줄여주죠? 항상 시간이 떠 있죠? 자세히 보면 그게 방송 종료 시간이 아니죠? 경품 추첨 시간. 거기에 우리가 가슴이 뛴다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을 상대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유명한 실험이에요. A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설문지를 작성해 오면 5달러를 주겠다 했어요. B그룹은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10달러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 값이 높은 거죠. 누가 많이 갖고 왔을까요? 당연히 A죠. 5달러. 5달러를 주는 데가 거의 다 갖고 와요. 근데 10달러는 별로 안 갖고 와요. 뭐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시간의 한정을 줘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에 시간이 없다면 하겠어요? 예를 들면 결제를 받아가는데 사장님 올해 안으로 결제해 주십시오. 결제 안 하겠죠? 사장님 오늘 중으로 결제하셔야 내일 발주가 나갑니다. 하면 오늘 중으로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할 때 요구하고 요청할 때는 기간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중요한 거 먼저 해요? 급한 걸 먼저 해요? 당연합니다. 급한 거 먼저 합니다.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플랭클린 굉장히 훌륭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이고 미국의 초대 경제장관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본인이 원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데 본인은 대통령을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시간관리와 목표관리를 했던 분인데 항상 이거에 고민을 했대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사람들은 뭘 하느냐. 급한 걸 먼저 하더라. 근데 뭘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 해서 플랭클린 플래너를 만드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그걸 쓰고 있죠.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중요한 거를 A, B, C로 해보면 A는 중요한 거예요. 급한 거를 1, 2, 3으로 하자고. 그러면 A와는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러면 C와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게 있어요. 근데 C와는 한다. A2를 해야 되는데 C1을 한다고.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드라마 마지막 회. 이거 꼭 봐야 돼. 그건 본방사수. 요즘에는 뭐 다운받고 뭐 다 되잖아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약속 다 포기하고 가서 드라마를 보러 가요. 나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물론 드라마가 중요하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독서, 운동, 자기개발 또는 여러분도 재테크 시작하셔야 됩니다. 종잣돈이라도. 이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근데 미루잖아. 다음에 할게. 다음에 할게. 운동 다음에 할게. 다이어트 다음에 할게. 미룬다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반드시 그걸 지키죠. 그걸 쪼개잖아. 오늘 할 거. 이번 주까지 할 거. 다음 달까지 할 거를 목표를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죠. 그게 뭘 관리한 거예요? 시간 관리한 거죠. 누군가를 설득해보면 잘 안 돼요. 어떠십니까? 가까운 사람과 낯선 사람. 누가 더 설득이 어려울까요? 가까운 사람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 설득하기 어려워요. 나를 결혼해 보세요. 남편 설득 안 돼요. 가까워서.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제일 가깝죠. 내 설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거든. 편해지고 싶거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살죠. 조금 불편하게 삽니다.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좀 참고 시간 관리하고. 저는 좀 편하게 살았을까요? 불편하게 살았을까요? 내 몸을 보니까. 예, 네, 그렇죠. 편하게 살면 이 몸이 아니겠죠. 50대의 몸이.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재미난 일이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한 2,000개 영상이 있는데 10년 전 제 얼굴과 지금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일단 머리숱이 많아졌어. 머리숱이 많아졌어요. 이게 편하게 살았을까요? 어렵게 살았을까요? 병원 가서 뭔 약을 먹을 게 바를 게 왜 이렇게 많아? 보통 사람들은 에이 포기하고 가발 쓰지 뭐 그런 사람 많은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 가서 그 하루에 약을 세 번 먹어야 되고요. 세 알씩 먹어야 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뭐 샴푸도 두 가지 쓰고요. 뭘 또 바르고 자고 복잡해. 이거를 3년을 넘게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숱이 나더라고. 내가 지금 광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 불편한 게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인생 편하게 살면 분명히 그 보담은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쪼개가지고 내가 미리미리 한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지거든. 그걸 어떻게 쪼개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